초등학생도 아니고 검찰이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을 바꾸겠냐.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의 회유 주장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. 요즘 초등학생들도 짜장면 사준다고 뭐 잘 안 하긴 합니다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총아시면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우영희 동아일보 1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. 네, 검찰이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김 여사는 일반 투자자 전주나 주가 조작단이랑 다르다. 검찰의 결론이었습니다. 도이치 사건 수사 4년 반 만에 뒤늦은 결론이 결국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. 검찰이 무혐의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4시간 동안이나 브리핑을 해서 이례적인데요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야당에서는 또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? 이겁니다. 기권, 중앙일보 5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. 기권만 636만 표, 서울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 고개가 들고 있습니다. 시도지사와 교육감 묶어서 하자는 겁니다. 따지고 보면 이 교육감 선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것뿐 아니라 선거 투표율도 낮고 기권표도 이렇게 많다면 굳이 교육감을 따로 뽑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교육감 후보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. 대규모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. 북한군이 인원과 물자를 러로 대규모 이동하고 있다. 한미 북러간 열차 이동을 포착했다라고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1만 명 투입 준비를 마쳤다. 일부 장교는 이미 점령지에 배치됐다라고 봤는데요. 지금 사진은 평양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입니다. 북한군이 이번 러시아 참전으로 실전 경험을 쌓아서 대한민국에게 더욱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국제사회는 사실상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보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. 첫 행보 경향신문 2면입니다.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. 폰이정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. 특별한 감동이었던 일주일이었다. 평온한 일상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. 계속 책을 써나갈 계획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.